뭐야? 최고야, 네가 날 먼저 보자고 하고. 궁금할 것 같아서 지석 씨 상태 어떤지. 뭐야? 당신 우리한테 관심 많잖아. 근데 지석 씨가 교통사고 당한 걸 모르겠어? 지석 씨가 악몽 꾸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? 그 정도면 스토커 아닌가? 병원 한번 가봐요. 집착이 너무 심한 것도 병이니까. 그래. 지석이 사고 난 것도, 지석이 악몽 꾸는 것도 다 알아. 근데 내가 그것만 알고 있을 것 같아? 지석이가 왜 다 낳았던 악몽이 다시 시작됐는지 그것도 알아. 그래서요? 그래서라니? 너 그거 궁금해서 나한테 온 거 아니야? 지석이가 왜 다시 악몽이 시작됐는지 그거 듣고 싶어서 온거 아니냐고. 어쩌나? 아닌데? 그 이유가 뭐든 난눈 하나 꼼짝 안 해. 그러니까 그 이유 갖고 우리 지석 씨 협박하지 마. 뭐야? 내가 무슨 협박을 했다 그래? 블랙박스에 지석 씨가 당신하고 통화한 목소리가 들어있더라고. 뭐? 들어보니 당신이 지석 씨를 어지간히도 협박했나 봐. 그 순간 사고까지 난걸 보면? 잠깐만. 그게 왜나 때문이야? 나랑 통화하다가 사고 났단 증거 있어? 이번 지석 씨 사고 바로 당신이 낸 거야. 당신이 그 사람을 자극하고 건드려서 그래서 난 사고라고.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. 당신 몰랐지? 이번 사고 단순 사고 아니야. 트라우마 있는 지석 씨를 당신이 자극해서 난 사고야. 바로 당신 때문에. 잠깐만.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. 어떤 얘기? 날 그 집에서 끌어내겠다는 얘기? 아님 당신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? 웃기지 마. 그중 당신은 어느 것도 할 수 없어. 웬 줄 알아? 우린 당신이란 존재를 지운 지 오래거든. 당신이란 인간한테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. 그저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의 부재야. 당신만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살아주면 돼. 딱 그거면 돼.